여기는 진도 대교에서 내려다본 2022년도 일출 광경입니다. 지금 위에는 케이블카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고 아직 해는 뜨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는 이제 울뚫목에 바닷물이 서서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세계가 평화와 자유로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솟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해가 조금만 있으면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에는 아무 탈 없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밑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해맞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녹진 대교에서 바라보는 그 녹진 다리 밑에 있는 진도 쪽 지금 모습입니다. 휴게소가 있고 저 위에 보면 이제 진도 전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해가 솟아오릅니다. 저쪽은 이제 해남 우수형 쪽. 그다음에 이쪽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 매우 춥습니다. 오, 손이 시렵습니다. 이제 서서히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서히 이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망대 햇볕이 이렇게 반사돼서 예, 점점 빛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반쯤 올라왔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 올랐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과 우리 나라와 우리 가족에게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를 맞이해 봅니다. 드디어 해가 거의 솟아올랐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겠습니다. 22년에 뜨는 저 해는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건강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떠오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눈이 부셔서 못볼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도 대교 위에서 바라본 일출 광경입니다.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